빠방하이. 90년대생, 2000년대 초반생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애니, 오만마법사 레미.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적인 코드와 아이들이 환장하는 스토리가 조합돼 몰입도가 장난 아니라는. 물론 레미에도 비밀들이 많습니다. 초등학생이 육아를 하게 된 이후부터 폭풍 눈물의 최종화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오만마법사 레미 속 충격 비하인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세일러문. 틈만 나면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엔 죽기까지. 충격적인 전개로 마법소녀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었던 명작이죠. 마법소녀물, 이거 돈 좀 되는데? 세일러문의 초대박을 맛본 토에이와 반다이는 바로 후속작 제작에 돌입합니다. 짜자잔. 이게 바로 꾸마마법사 레미의 초안. 브레이크. 이건 1997년 방영한 꿈의 크레용 왕국으로 제작진은 전 시리즈의 특징과 작화를 그대로 반영. 세일러문보다 좀 더 어린 층을 타겟층으로 겨냥합니다. 매운맛도 빼버리고 바탄 스토리도 빼버리고 배틀물의 성격까지 과감히 축소. 대신 순한 맛을 대폭 가미했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따라 그릴 수 있게 하기 위해 8등신에서 4등신으로 확 줄였고요. 성우진 역시 꿈의 크레용 왕국의 성우들을 그대로 투입했죠. 유치원 선생님인 주니치는 애니메이션 감독 사토 주니치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 도레미 일행의 담임교사 세키 선생님은 PD인 세키 히로미의 이름에서. 작중 등장하는 대다수의 마녀들과 주변 인물들의 이름은 당시 스태프들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순해서 그런 걸까요? 노잼이어도 너무 노잼. 제작은 중간에 표류합니다. 뻔하지 않으면서 재밌는 컨셉이 뭐가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죠. 그때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한 소설이 있었으니 로알드 달의 동화 마녀를 잡아라. 이 동화의 주인공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요.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난 어느 날 마녀들의 전기총이를 엿보게 되고 마녀들에게 들켜 생쥐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스토리는 PD의 취향을 저격. 이후 소학교 아이들의 마법소녀 성장기의 스토리로 변경된 거죠. 그로부터 2년 뒤인 1999년 2월 7일 공개된 꼬마마법사 레미. 평균 시청률 10%대를 유지하며 기대 이상의 흥행을 합니다. 48화 완결 예정이었지만 무려 4개의 시리즈를 제작했죠. 덕후 감성을 건드리는 소재와 자극적이지 않은 전개, 귀여운 작화까지 더해지니 인기가 없을 수 없었다는. 하지만 이렇게 밝기만 하다면 일본 애니가 아니죠. 레미를 보면 드는 묘한 느낌, 그냥 든 게 아니었다는. 나이 먹고 다시 보면 이혼, 가정의 불화, 체벌 등 충격적인 컨셉이 많은데요.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마녀를 잡아라를 모티브로 제작된 이 작품, 물론 살짝 바뀌었습니다. 마녀총에는 마법당으로 변경, 개구리로 변한 건 마녀였죠. 자칭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소녀 도레미. 부모님은 허구한 날 싸우기만 하고 하나뿐인 동생한테는 바보 취급만 당한다는. 아, 나도 마법을 부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평소 자기 혼자 주문도 만들어서 외울 정도로 마녀 덕후였던 레미. 방과 후 우연히 들어선 곳에서 일생일대의 사건을 겪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마녀들의 은신처인 마법당이었다는. 레미에게 정체를 들킨 마조리카는 저주에 걸리게 되죠. 그렇다면 혹시 아주머니 마녀? 그렇게 레미는 꿈에 그리던 초보 마녀가 됩니다. 이제 마법도 실컷 뿌리고 인기도 많아지겠지? 행복한 인생을 기대했습니다만 레미 세계관의 마녀는 스파르타 그 잡채였다는 것. 우선 견습 마녀 시험부터 난리 났습니다. 챕터 1, 음식을 마법으로 만들어라. 9급 시험인 이 마녀 시험은 난이도 별 1개의 문제로 얘만 빼고 전원 합격. 챕터 2, 제한 시간 안에 깃발을 세운 뒤 귀환하라. 깃발만 세우면 끝?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역. 시험 전 도레미 일행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설문 조사를 하는데. 이건 시험이 아니란다. 설문조사야. 앞에 있는 종이에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적을게요. 각 멤버들이 가장 극혐하는 장치를 심어놨다는. 우여곡절 끝에 합격. 챕터 3, 토끼와 거북이와의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하라. 알고 보니 마녀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소문난 이 녀석들. 그래도 주인공 버프를 받고 역시나 합격. 이외에도 제한시간 안에 문 통과하기, 숙련회에서 점수 따기, 마법 점토로 물건 만들기 등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죠. 하지만 진짜 생고생은 지금부터. 하다하다 장사까지 해야 합니다. 1기의 도구용품점, 2기의 꽃집, 그리고 3기의 헬파티 최가점. 파업한 요정들 달래주랴, 땡볕에 고구마 캐러 가랴. 분명 견습 마녀들에게 마법 수행을 가르쳐준다는 취지라고는 하는데 잡일만 겁나겠다는. 그래도 후반부쯤에 스콘, 슈크림, 쿠키 아이스크림, 딸기
케이크, 롤케이크, 각종 타르트까지 제과 마스터가 됐죠.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었으니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려 했던 걸까요? 이 모든 시련이 전부 이분들을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충격.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육아에 비하면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레미가 덕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 좌충우돌 마녀 성장 스토리도 꿀잼이었지만요. 갑자기 나타난 아기의 등장으로 재미와 감동을 다 잡았기 때문이죠. 잉? 갑자기 육아를 한다고요? 레미랭은 인간 마녀 견습생이지만 본투비 마녀들은 조금 다릅니다. 마녀는 위치로즈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위치로즈란 아기 마녀들이 태어나는 퉁지. 여기서 마녀들이 태어나고 똑같은 나무의 가지에서 태어난 아기 마녀는 서로 자매관계가 되죠. 노란 장미, 붉은 장미 종류가 많지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푸른색 장미. 위치 퀸 로즈에서는 강력한 마력의 아기가 태어납니다. 네, 얘네들이 하필 이 장미를 발견한 거죠. 1기 때 금단의 마법을 남용한 대가로 견습 마녀 자격을 박탈당한 아이들 마조리카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마조리카는 편지 하나만을 남겨둔 채 마녀계로 돌아가 버리죠. 뒤늦게 달려온 레미 일행은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며 슬픔에 빠지는데 このドア 鍵 ついてますけど 마조리카 っていつも どっか 抜けてるよね. 우연히 마녀계로 가는 열쇠를 발견한 레미, 마조리카를 찾기 위해 곧장 문을 열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아름다운 꽃밭에 다다른 레미 일행. 그 순간 파란색 장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귀여운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게 화근이었으니. 마녀계에 또 다른 비밀이 있다면 위치로즈에서 태어난 아기를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 반드시 1년간 양육을 해야 합니다. 키우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각종 테스트를 통해 부모의 자질을 확인받아야 하죠. 일명 건강검진. 네, 건강검진으로 위장한 마녀계의 부모 테스트입니다. 목욕시키기, 우유 먹이기, 비행능력 테스트 등 겨우 통과했지만 여기에는 소름돋는 비밀이 숨어있었습니다. 엄청난 마력의 소유자 하나, 2기 메인 빌런인 마조트루비옹 여왕은 자신을 뛰어넘는 마력을 지닌 하나에게 큰 위협감을 느껴 치명적인 저주를 걸어버리죠. 레미랭은 점점 죽어가는 하나를 살리기 위해 저주의 숲으로 향하고 온갖 함정과 시련에도 목숨 바쳐 하나를 살리는데 성공합니다. 특히 후반부의 에피소드들은 감동 그 자체였다는. 어렸을 땐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충격이네요. 그 시절 추억의 작품들 특징.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모른다. 짜자잔. 이게 레미의 결말.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은 도레미 일행의 졸업식 날. 3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견습 마녀가 되어 온갖 시험에 좌절도 해보고 새 친구를 만나 싸우기도 하고 마법당에서의 경험과 하나와의 잊지 못할 추억도 새겼죠. 이때라시아이. 소리자. 초등학생 마지막으로 이때키마스. 시간은 왜 이리도 빨리 흘러갈까요? 이내 졸업식이 시작되고 레미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때 마조리카의 등장과 함께 시간이 잠시 멈춰버리고 마조리카! 도레미와 마호도자 소츠교식이 내다크나이토 立てこもっておる. 친구들은 레미를 찾기 위해 서둘러 마법당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눈물의 재회를 한 레미와 친구들. 아무리 설득해도 레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 순간 수많은 발걸음 소리가 들리고 친구들과 레미의 끈끈한 우정은 한 번 더 감동 타임. 시간이 흘러 졸업식이 끝이 나고 하나와의 작별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아, 그리고 오야츠노 마이니와 찬토 테오 아라테 사요나라와 이와나요. 하나는 작별 인사는 하지 않겠다며 문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레미와 아이들의 힘찬 발걸음으로 마무리. 1기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로 견습 마녀로서의 성장과 친구들과의 우정을 그렸다면 2기는 하나를 만나면서 사랑과 희생을 배우고 3기는 새로운 견습 마녀인 모모코와 함께 파티시에라 하며 또 다른 성장을. 4기는 이 모든 것을 끝마치며 졸업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죠. 이후 엔딩 크레딧에 보이는 중학생이 된 도레미 일행의 모습. 비록 뿔뿔이 흩어졌지만 여전히 행복해 보이죠. 크, 완벽한 기승전결.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냐고요? 아니요, 도레미 일행의 중딩, 고딩, 성인 이야기는 꾸준히 소설로 나왔다는 사실. 짜자잔. 선생님이 된 레미의 근황입니다. 꼬마 마법사 레미의 후일담은 다음 순위에서 소개할게요. 이건 꼬마 마법사 레미의 근황입니다.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시겠다고요? 네,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레미 20주년을 맞아 개봉한 꼬마 마법사 레미 견습 마법사를 찾아서는 기존 시리즈와 연결된 작품이 아닌 극중극의 이야기인데요. 사는 곳도 자라온 환경도 나이도 전혀 몰랐던 3명의 여성이 오직 레미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추억 낭낭한 게 작품성도 좋아 평가가 좋았던 작품이죠. 하지만 진짜 근황은 이렇습니다. 짜자잔. 메이, 사랑이, 보라, 모모 그리고
그리고 도레미. 이 이야기는 소설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주인공 도레미, 중학교 2학년이 된 레미는 땡구에게 러브레터로 고백을 하는데요. 땡구는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 답장이 늦어버렸죠. 그렇게 어색한 기류만 남긴 채 고등학생이 되어버린 두 사람. 땡구는 뒤늦게나마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 출전하면 고백하겠다 라는 답장을 하고, 답장을 받은 레미는 땡구의 축구부 매니저가 되기로 결심. 전국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얻어 레미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 레미는 교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해 1년 재수 후 모교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되었습니다. 모범생 메이는 고교 시절 공급생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바이올린을 연습해 국제 콩쿨에서 우승, 8회의 음악대학에 입학하며 유학생활을 결정하죠. 이후 초등학생 시절 같은 반 친구였던 영호와 23살 나이에 결혼해 꼬린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터프한 걸크러시 사랑이는 어릴 적 운동 능력을 살려 육상부의 카이, 올림픽 심사회 대회에서는 일본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모두에게 선망받는 육상 유망주가 되었죠.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 세계 제1의 트레이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라는 중학교 3학년 이후 친구들과 연락이 끊기는데요. 알고 보니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일찍 여의게 되어 아버지의 친가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들의 도움으로 다시금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모모는 중학생 시절을 해외에서 보낸 뒤 고등학생이 될 무렵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 파티시에가 되기 위해 제과 공부를 시작. 부모님의 이혼으로 주춤했지만 파리의 제과 학교로 유학생활을 떠나고 유명한 파티시에가 됐습니다. 와? 주인공들의 미래를 보니 너무 현실적이라 괜히 짠하네요. 꼬마 마법사 레미, 시즌이 많은 만큼 재미있는 설정이 많은데요. 반응 좋으면 2탕 갑니다. 마무리, 아직 카드캡터 체리 속 충격 비하인드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십시오. 영덕되게?